사랑하고 존경하는 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2회차 몽상 박한길의 증문 즉답 시작합니다. 10인 10색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출근이나 판매 방법 등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을 개인 사정에 맞추어 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팀워크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센터에 출근을 시키고 일을 해 나가면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을 하시는 것이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그렇게 단순한 일은 없어요. 항상 서로 상반되는 일을 잘 조합을 시키는 지혜를 발휘했을 때 거기에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애터미 회사를 보면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얘기합니다. 자, 대부분의 회사들은 좋은 제품은 비싸게 팔고 품질이 낮은 제품은 싸게 팔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략을 구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면은 사실은 일이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경쟁이 치열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길, 남이 안 가는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길을 가기만 하면은 잘 되는 거예요. 조직을 이끌고 가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군대처럼 모든 행동을 통일시켜가지고 끌고 가는 거. 그리고 못 따라올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조직이고 뭐고 필요 없고 다 알아서 하세요 하는 박리명으로 하는 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방법은 다 문제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일될 부분들은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는 거. 두 가지의 모순된 것을 하나로 융복합시키는 거. 이게 지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복잡한 것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쉬운 것은 뭐냐면은 규정 딱 정해놓고 이대로 지키는 사람은 내가 끌고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끌고 가지 않겠다.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일이에요. 또 각자가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렇게 박리명으로 하는 것도 매우 단순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양성도 인정해주면서 또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 나아가야 될 부분을 융복합시키는 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이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융복합을 시키려고 하면은 가장 좋은 그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박애정신이고 애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서 또 그 사람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들을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 이 역할을 잘하는 것이 리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 이 복잡한 일을 즐겨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임직원들에게 어떤 회사의 규정을 잘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규정 다 무시하고 회원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줘.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규정은 규정대로 지키면서 또 그 회원의 사정에 맞도록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이것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정말 회원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감안을 해서 배려를 하는 마음으로 지금 부탁을 하고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반되는 것이 융복합되는 데에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거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실적만 후원하는 사장님들을 어떻게 하면 재심 합력에서 함께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소실적, 대실적 따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대실적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 거기에 스타마스터도 있고 로얄마스터도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대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로얄마스터가 되고 크라운마스터가 되고 임페리얼마스터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양쪽에 다 로얄마스터도 있어야 되고 여러 명의 스타마스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대실적이라고 하는 곳에 제대로 된 직급자도 없는데도 벌써 소실적, 대실적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애터미 사업을 너무 적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한 나이는 적은 나이고 또 한 나이는 더 적은 나이고 그래서 두 라인이 다 소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쪽이 다 소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후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지금 조금 더 큰 소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언제 누가 나와서 태박을 터뜨릴지 몰라요. 그래서 양쪽을 항상 다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공한 로얄그룹의 멤버들 중에서도 소실적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 대실적이 소실적이 돼서 뒤바뀌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소실적 중심으로 수당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소실적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양쪽을 다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진짜 대실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을 쏟아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양쪽이 다 대실적이 돼서 이제 수당이 빵빵하게 나오는 그런 성공한 리더가 됐을 때 돈 충분히 벌 때 그때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성공은 절반의 성공밖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지만은 진심으로 존경받는 그런 온전한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은
소실적 중에 조금 더 큰 소실적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 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소실적과 더 적은 소실적 양쪽 다 열심히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다음 질문은요. 한 줄 해준다, 한 줄 책임져 주겠다 등 한 줄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바이너리 마케팅의 올바른 사업 전개 방법, 조직 관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고요. 이거는 제가 칠판에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업 전개 방법. 저는 특별한 묘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어떻게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폰서 라인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원줄기가 있다, 스폰서 라인이 있다. 그래서 한 줄은 스폰서가 책임을 져준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B라인만 잘 키워나가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에게 당신도 한 줄만 키워나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쪽 라인을 쭉 키우고, 이 사람은 이 원줄기를 쭉 키우고, 또 이 사람에 의해서 요게 원줄기가 되겠죠? 이렇게 키워져 나가고, 또 이 사람은 이게 원줄기가 되면서 이 사람에게 당신은 요것만 키우면 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은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키워나가죠? 이렇게?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키워나가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키워나가죠? 그러면은 이 사람도 성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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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사람도 또 하나의 원줄기를 만들고 한쪽 라인만 계속 신경 써서 내려가면 되고. 그래서 두 줄 마케팅이 아니고 한 줄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오, 그래, 두 줄보다는 한 줄이 쉽겠네, 이렇게 혹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혹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한 줄을 이렇게 쭉 해준다고 했는데,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요 한 줄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자기는 한 줄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자, 잘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조직이 잘 뻗어 나갔어요. 하여간 잘 뻗어 나갔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자, 이 스폰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도 B라인이 있겠죠? 이 B라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스폰서가, 이 전체 라인이 쭉 커지면은, 여기에다가 쭉 조직을 키우겠어요? 아니면은, 이쪽 자기 B라인에다가 조직을 키우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 B라인을 키울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 라인을 키워가던 사람은 이제 요게 대실적이고 스폰서 라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스폰서가 자기 B라인을 키우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 요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소실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줄기고 스폰서 라인이고 대실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당신은 한쪽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스폰서하고 여기하고 싸우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끝까지 나는 여기만 키울 테니까 약속한 대로 여기 안 해주기만 해봐라 하면서 결국은 물고 뜯고 싸우는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요런 문제가 하나 생겨서 결국은 이게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물론 자 이거는 잘 됐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예요. 잘 됐는데 원줄기 하나 키워준다고 그랬고 자기는 B라인을 열심히 키워서 잘 됐는데 요런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자 이쪽 라인은 커졌는데 내 라인은 안 커져. 안 커지면은 안 커지는 대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영리한 방법이 아니에요. 양쪽을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 가지고 키운 조직하고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키운 조직하고 수당면에서 같은 조직 안에 똑같은 매출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 갑이라는 조직하고 을이라는 조직 중에 이 조직원들이 받는 수당의 총액은 어디가 많을까요? 당연히 을이 많죠. 왜냐면은 이 사람도 수당 못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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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당을 못 받는 사람이 여기는 많은 반면에 여기는 이 사람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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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당 총액이 많기 때문에 이 조직은 어떻든 살아갈 수 있는 힘, 활력을 더 받게 되는 거고 이 조직은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는 조직이 된다 하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효율 면에서 봤을 때 이 갑이라는 한 줄 마케팅 식으로 가면서 한 줄만 해도 된다고 하는 요거보다는 스폰서하고 파트너가 합심해서 양쪽을 균형 잡게 육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거를 잘못 알아들으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자 인위적으로 이거를 쫙쫙 맞춰가지고 매트릭스 방법으로 하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거는 사업이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틀을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우리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내 조직에서는 다 요 자리를 스폰서가 잡아준다. 이런 식으로 또 전개를 시키는 아주 머리 나쁜 사람들. 예,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최대한 조직은 나뭇가지 크듯이 자연스럽게 크되 가능하면은 균형을 맞춰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조직을 전개를 시켜야지 인위적으로 한쪽만 하고 또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이거를 짜 맞추는 매트릭스 방법으로 전개를 시키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직을 전개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양쪽에 각각 두 명의 차 하위 직급자가 나와야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려고 하면은 여기에 세일즈 마스터 이렇게 양쪽에 세일즈 마스터가 2명씩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이렇게 두 명만 딱 육성을 하다 보면은 그 중에 한 명이 주저앉는 경우 매우 곤란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더 많은 분들을 붙들고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자로서 자질이 있다 싶은 사람을 예를 들면은 한쪽 라인에 한 4명 정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성공을 해보자 하고 팀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쪽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쭉 조직을 만들다 보면은 그 중에서 내가 아,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정도는 내가 팀워크를 잘 만들어 가지고 한번 으쌰으쌰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목표를 정해 가지고 일을 해 나가면은 좋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사람은 버려도 되고 내팽개쳐도 된다 하는 그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쪽 라인이 전반적으로 잘 커야 되고 또 이쪽도 잘 커져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 한 사람 이 사람 한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반적으로 돌보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너무 버거울 수가 있어요. 범위가 커지면은. 그래서 회사에 성공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석세스 아카데미라든가 원데이 세미나라든가 또 센터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일 세미나에 참석을 시켜서 시스템으로 이분들을 성공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몽상 박한길 회장의 증문 즉답.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한 달 남았네요. 세월이 빨리 가죠?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 새해에 힘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